자, 우리 브레멜의 마지막 유닛 리딩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이번에 문법 알아야 될 거는 시간을 나타내는 종속 접속사인데, 너네 아까 종속 접속사 할때 선생님이, 사실 선생님은 종속절이라고 안 하는데, 선생님이 아까 부사절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부사절이 종속절이야. 그러니까 부사절이 약간 선생님이 접속사가 들어간 그 문장 있잖아. 그거를 우리는 종속절이라고 부르면 돼. 그래서 이렇게 얘를 지금 주어, 동사, 보어. 얘가 지금 종속절이라는 뜻이야, 얘가. 그리고 얘가 when he was only 8, 이 문장이 부사절 종속절이라는 거야. 그냥 말만 그렇게 불러. 앞에 문장은 주절, 주인인 문장이 주절이라고 그러고 뒤에 거는 부사절이라 종속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뒤로 넘겨서 첫 번째 문단부터, 밑에 또 있지. 이건 아까 했어. 뭐래? be는 for 명사. 뭐뭐로 유명하다.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지. 여기서 for은 뭐뭐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문단, 동사 찾아볼게요. 동사 어디니? is. 해석해보세요. 말로 한번 해봐. 영재는 천재이다. 자, who 세모 쳐야지. 관계대명사인데 무슨 격 관계대명사야? 쇼라는 주어가 없고 바로 동사가 나온 주격 관계대명사고 선행사는 주인이었으죠. 영재는 천재야. 보여주는 천재 이렇게. 보여주 다가 아니라 보여주는 탤런트가 명사죠. 목적어. 재능을 보여주는 천재이다. At a very young age. 우리 아까 통문장 그대로 나왔지? 매우 어린 나이에. 자, it is rare. 뭐예요? 그것은 희귀하대요. 뭐 하는데? To find a. 가주어 진주어네. 가주어 진주어. 그럼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지. 가 S라고 쓰면 되지. 그럼 얘는? 진에스지. 우리 진주어 먼저 해석을 해보자고. 얘가 진주어잖아. 얘가 진주어잖아. 그럼 해석을 해보면. To find. 찾는 것. A child. 아이들을 찾는 것. With such. Such라는 거는 그런이라고 강조해주는 거야. 명사를 강조해주는 거야. Ability가 뭐지, 얘들아? Ability. 비슷해. Ability. 능력. 근데 ability y를 i라고 치고 yes 능력들 그런 능력들을 with 가지고 있는 한 아이를 찾는 것은 드물다라고 해석해서 이 가주어는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뒤에 진주어 다시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찾는 것은 드물다. 그다음 동사요. 아까 나왔잖아. 엑셀이잖아. 엑셀은 아까 뭐라 그랬어? 뛰어넘다. 영재들은 뛰어넘어요. In different areas. Area가 뭐죠? 분야, 구역, 지역. 어떠한 part를 area라 그래.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대. 자, 근데 어떤 분야인지를 또 like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얘기를 해줘. Like music, math and art. 뭐? 음악, 수학, 그리고? 미술에 잉어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납니다. 그 다음 prefer 동사 표시할게요. prefer 이거 뭐죠? prefer 선호하다. 선호하는 건더 좋아하는 걸 얘기해요. 자, normal children. normal이라는 거는 보통이라는 거잖아. 보통의 어린이들은 선호한대. 자, 뭐 하는 것을? To watch cartoons and play with friends. 만화를 보거나 play with friends, 친구들이랑 노는 것을 선호한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목적어로 쓰였으니까 to 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지. 자, 영재들은요. be interested in 또 나왔네. be interested in 나왔죠. 자, 그러면 영재들은 더 관심이 있습니다. in 다음에 명사 나와야 돼. 어디에 더 관심이 있어? composing music. 자, 여기 봐. in에 걸린 동명사 하나. in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명사 하나 첫 번째 동명사 하나 그 다음 solving 그러면 뭐야? 동명사? 두 번째 or 세모치고요 painting 여기에 동명사 세 번째
그래서 여기 인해 건드는 게 composing, solving, painting. 영재들은 더 관심이 있어. 음악을 작곡하고 solving difficult math problems라 그러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것에 또는 painting pictures, 그림을 그리는 것. In their free time, 언제? 그들의 그들의 자유 시간 때 그림을 그리거나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거나 음악을 작곡하는데 더 관심이 있다. 만화 보고 막 친구들 노는 거 대신에. 됐죠? 그 다음 거 갑시다. 두 번째 문단. 숙제였네요. 채점합시다. There are이 나왔으니까 there 비동사 있다지 주어 예고요. 자, 해석을 해보면. 유명한 신동들이 있다? 역사상, 역사에는 음이 맞으면 맞게 하세요. 2번 동사는요? has, produced야. have plus pp라네. have plus pp는 현재 완료지. 지금까지도 그래오고. 그러니까 어떤 과거에 있던 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 현재 완료라 그러잖아. each one, each라는 건 뭐야? 각각이야. 여기서의 원은 각각 한명한 명의 불특정한 사람을 얘기해요. 각각은 만들었습니다. Extraordinary work. 그래서 work가 명사로 적어보세요. 작품이라는 뜻이야. 일하다, 작동하다, 효과가 있다라는 동사의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명사로 목적으로 작품이라는 거고요. Extraordinary가 중요한 형용사입니다. 너희들 ordinary라는 뜻은 뭐야? Ordinary. 얘는 일상의 혹은 평범한이란 뜻이야. ordinary란 뜻이. 근데 extra가 붙었어. 그러면 그 평범한 일상을 넘어선다는 거야. 그러면 무슨 단어야? 뛰어난이라는 뜻이에요. extraordinary 중요한 단어다. 그러니까 ordinary에서 온 단어야. ordinary란 단어를 외우면 extraordinary까지 외워지는 거예요. 채점하세요. 그다음 동사 어디니? 쉽잖아. 대답해줘. 대답해야 빨리 간다. 빨리빨리. 그러면 모차르트는 자 부호 찾아볼까요? 영재야. 어떤 영재야? 더 모스트 붙었네. 더 모스트 붙으면 최상급이라 그랬지. 어떤 영재야? 가장 잘 알려진. 근데 가운데 probably가 들어갔으니까 probably 뭐예요? 아마도. 아마도. 모차르트는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신동이다. 채점. 가자. He learned. 그는 배웠어요. 피아노 치는 것을. 자, 종속절 갑니다. 부사절. When he was 3 years old. 그가 3살이었을 때. 그 다음 5번 갑니다. 주절이에요. He wrote his first song. 그는 썼어요. Compose랑 똑같죠. Composed랑 똑같잖아. 그첫 번째 노래를 부사절 When he was only five 겨우 다섯 살일 때 And 다음에 자 그리고 Compose 두 번째 동사야 작곡했습니다 그의 First Symphony 야 너희들 언제 나랑 악기에 대해서 할줄 알았니? 그때 우리 심포니 나오지 않았어? 교향곡? 교향곡이 뭐라 그랬어? 아니, 교향곡이 뭐냐고. 교향곡은 타악기, 관악기, 현악기. 그게 다 있는 것. 그렇지? 웬 이것도 부사절. When he was eight. 몇살 때? 8살 때. 그러니까 교향곡이 어려운 이유는 얘들아, 다른 악기의 소리까지의 그 하모니를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야. 노래 작곡하는 것 말고 좀더 나아서 3년 후에는 First Symphony를 작곡을 했대요. 그 다음, 피카소는요, 유명한 스페니쉬 아티스트야. 피카소는 유명한 스페니쉬 아티스트입니다. 자, 후 나왔네요. 후 뭐야? 사람이잖아. 앞에 있는 아티스트가 선행사지. 어떤 아티스트야? Be known for 또 나왔어. Be known for 또 나오고 명사.
자, 아트워크라고 하는 건 예술 작품이야. 그의 예술 작품 때문에 유명한 아티스트, 에러 베리 영 에이지, 매우 어린 나이에. 매우 어린 나이에 그의 예술 작품으로 잘 알려진 스페인의 유명한 화가입니다. 채점. Started 나왔네. 그럼 얘 뭐야? 뒤에 to create도 된다는 거죠? 자, 그는요, 만들어내는 것을, 걸작을 만들어내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부사절, when he was only 8. 그가 겨우 8살일 때. And exhibit의 두 번째 동사갑니다. exhibit이 전시하다라는 동사거든요. 아까 우리 he에 걸친 첫 번째 동사는 started였고 두 번째 동사는 exhibit인 거야. 전시했습니다. 그의 작품을 by the age of 15. by는 뭐뭐쯤이라고 하면 돼. 그쯤에 쯤. 그러면 by the age of 15이라면 15살에 작품을 전시를 했대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나이를 이루어지죠. 채점하세요. 자, 김웅룡은 한국의 신동이다. 얘들아 봐봐. 무슨 말이야? 그는 어텐드 참석했어요. 한양 유니버시티. 부사절 when he was 5 years old 몇살 때? 5살 때 대학교를 간 거야. 아니야, 5살이야. 그래, 맞게 해 그러면. 잘못된 정보여가지고 수정했나 봐요. 3살은 말이 안 되지 않냐? 3살은 엄마, 엄마, 아빠, 아빠 할 때, 맘마 이런 거 아니야? 자, by the age of 15, 몇 살에? 몇 살쯤에? 그냥 graduate from 뭐뭐를 졸업하다라는 거야. From the university in the US 하면 미국의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네요. graduate 다음에 from을 꼭 붙어서 뭐뭐에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문단 갑시다. 자, 세 번째 문단에 동사 어디 있어요? 뜻은 뭐가 있어요? 자, 다운사이드 중요한 단어 뭐지? 불리한 면. 뭐 부작용이란 뜻이야. 불리한 면. 야, 숙제해야 되니까. 저거. 그러면 S부터 쓰니까 불리한 면들도 있대. To being a child prodigy. 그 신동이 되는 것에. 되는 것에. 이거 전치사야. 왜? 명사잖아. 아, 되는 것. 신동이 되는 것에는 불리한 면이 있대요. 그 다음 동사 찾아볼래? 그 다음 문장? 캔 커즈. 캔은 할수 있다. 커즈는 유발하다야. 합치면 유발할 수 있다지. 주어 가보세요. 그렇지. 어? 동명사가 주어로네. 비동사는 뜻이 뭔데? 이다 있다 되다잖아. 그럼 있는 것 되는 것. 인 것이라고 하죠. 멘탈리. 멘탈이 뭐야? 멘탈리 하면 정신적으로 어드밴스지. 어드밴스는 나아가다야. 그럼 어드밴스드 하면 나아가지는 게 되는 것. 정신적으로 나아가지게 되는 것은 can cause 유발할 수 있대요. social problem은 사회적인 문제를. 5살이야. 대학교에 갔어. 교수님이 설명해. 20살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지. 21살을 기준으로. 그러면 얘네들은 정신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미리 경험하겠죠. 그럼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야. 또래에 있을 때 사회성이 발달하잖아, 너희들도. 친구들이랑 있으면서 그때 사회성이 발달하는 건데, 똑똑하다는 이유로 친구들이랑 공부를 못하는 거야. 자기보다 훨씬 어른들과. 근데 이게 당연히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신동들이 약간 정신적으로 조금 많이 폐쇄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대. 그러니까 폐쇄되어 있다는 거는 활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감이 없고, 사람들과 대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경우가 많대. 왜냐면, 그 나이 때 겪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못 겪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장 갈게요. 동사 어디니? 그 다음 문장의 동사. Develop이죠. 개발하다.
발전시키다, 개발하다잖아. 자, 주어는? 주어는? 그렇지, 아이들이야. 자, traditionally, ly로 끝나는 건 부사야. tradition이 전통이죠. 그럼 traditionally라고 그러면? 전통적으로 아이들은? 개발시킨 데 friendships. 우정을 어디에서? 학교에서. 선생님 한 말이랑 똑같죠. 그 다음 동사? There is this은? 있다. 뭐가 있어요? 큰 age differences. 그렇지, 큰 나이 차가 있대요. Between A and B 세모칠게요. A와 B 사이에 알아요? Between A and B 하면 A와 B 사이에 A가 뭐고 B가 뭐야? 뭐와 뭐 사이에? Regular student. Regular가 뭔데요? Regular 형용사로서 보통의 규칙적인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보통의라는 거겠죠. Regular students라고 하는 거는 보통의 학생들과 영재들 사이에는 큰 나이 차이가 있대요. 됐지? 그 다음 동사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Can be가 동사죠. Is은 뭐? 2부터 얘가 뭐야? 진주어죠. 자, It can be difficult 하면 어려울 수 있다. 누구에게? For child prodigies 라고 그러면 영재들에게는. 자, 뭐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대요? To form friendship in this situation. 이런 상황에서 자, form은 뭐예요 얘들아? 형성하다 지금 to form 형성하는 것 우정을 형성 이런 상황에서 우정을 형성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영재들에게 맞잖아 니네 다섯 살인데 대학생이랑 친구 될 수 있어? 없죠? 뭘 또 박정환은 끄덕여 어이구 소셜 프라블럼 자 그 다음 동사예요 자 오형식입니다 다음 문장 오형식이에요 오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고 찾아볼까? 이것은 유발할 수 있다 목적어 그들에게 댐이라는 거는 신동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목적격 부어 찾으세요. 뭐를 말할 수 있는 거야? To have trouble. To have trouble. 문제를 갖는 것. 자, 무슨 문제? Developing social skills. 사회적인 기술. 개발시키는데, 발전시키는데, 발전시키는데라고. 사회적인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문제를 갖는데 유발 그게 원인이 될 수 있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게 문제가 있대잖아. 왜냐면 평상시에 학생들과 똑같아야 되는데. 그다음 there is 또 동사지 뭐뭐가 있다. 자, 뭐가 있어요? tremendous 뭐라고 외웠어요? 엄청난 중요한 형용 엄청난 양의 프레셔리 있대 프레셔리 뭐야? 압박 압력 from parents 누구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당연하겠지 so children can experience stress 아이들은요 can experience experience가 동사로 경험하다죠 can experience 하면 경험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as they try 뭐뭐 하면서를 해석해보자 얘가 부사 뭐뭐 하면서 뒤에 주어 동사 하면서 그들이 뭐 하면서 이걸 부사절로 볼게요 그들이 뭐 하면서 they try to가 노력하다야 뭐 자 meet은 얘들아 만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충족시키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뭐야 그들의 parent expectation. expect라는 거는 기대하다야. 근데 expectation 하면 얘가 명사형으로 되는 거야. 뭐야? 기대. 그러니까 부모님의 기대에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됐나요? 자, 이런 문제는요. might be 동사 갑시다. might be. might는 뭐뭐일지도 모르다고 be가 이다지. 그럼 뭐 이유일지도 몰라. 이 그런 문제들은 이유일지도 몰라. 무슨 이유? Why 다음에 다음 문장이 앞에 있는 reason을 설명해 주는 거야. 왜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앞에 있는 reason이 무슨 reason인지 설명을 해 주는 거야. 이런 문제들은 이유일 수 있는데 무슨 이유? 몇몇의 신동들이 have difficulties, 어려움을 갖는 이유. In adjusting the daily life as adult. 자,
어저스트가 뭐예요? 적응하다야. 그럼 in adjusting 하면 적응하는데. 자, 뭐에 적응하는데? To daily life. Daily life는 뭘까, 얘들아? 일상생활. 일상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일지도 모른데, as adult, 뭐로서? 어른으로서. 다 자랐어. 다 컸어. 근데 일상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이유일지도 모른대요. 했나요? 뒤에 두쪽 한번 풀어봅시다. 숙제는 1과 3과 해석해오는 거야. 아, 1과, 1문단, 3문단. 문제 풀어봐, 뒤에 두 쪽. 자, 답 맞춰보자.
주제는 몇 번이에요? 10번이야. 캐릭터리스틱에 써보세요. 특징이라는 뜻이에요. 캐릭터리스틱은 특징. 특징과 신종의 문제들. 그러니까 특징이라는 건 특이한 점들과 또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2번, 사실이 아닌 것도 C번이야. 자, when he was 5 years old의 마스터피스를 한 게 아니라 언제였어? 8살, 8이셨죠. 3번, 왜 신종들이 소셜 프로블럼을 가지고 있다라 그랬어? 레귤러 친구들과 차일드 프로듀지 사이에 큰 갭이 있기 때문에. 갭이라는 게 디퍼런스랑 똑같죠. 갭이랑 디퍼런스.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D번이야. 모차르트와 피카소는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도 몰랐어. 왜? 걔네들도 신종이니까. 자, when 다음에 주어 동사. When I was young. 우리 주전의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부사절도 과거로 맞춰주세요. 그 다음, when he composed his first opera. 이것도 역시 앞에 주전의 시제가 과거이니까 when 다음에 시제도 과거로 맞춰줘야 돼. 그 다음, when he finished painting the starry night. 자, 이거 finished, 이것도 역시 gained 과거형이니까 또 과거형. 피카소 started exhibiting his paintings. To exhibit도 맞아요. Picasso started exhibiting his painting when he was young. C번 뭐가 추가가 됐니? And 주목을 받는 것. Gain이라는 게 없다예요. Attention이 관심이에요. And gaining. 지금 보면 start 다음에 여기 봐봐. Start 다음에 exhibit이 첫 번째 목적어로 쓰였고 두 번째 목적어가 gain 뒤에 gaining 똑같이 동명사. 만약에 니네가 start 다음에 to 부정사 쓰고 싶으면 and 다음에도 to 부정사 써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and를 기점으로 앞에를 to 부정사 썼으면 뒤에도 to 부정사 써야 되고 앞에 동명사 쓰면 뒤에 뒤에도 동명사 써야 돼. 그걸 병렬 구조라고 하는 거야. 그걸 맞춰줘야 돼요. 됐나요? 네. 자, 오늘 책은 리스닝 책만 내고 가세요. 그러면 너희들 월요일날에 뭐 해놓은 거냐면 잘 들어. 월요일날에 문법 숙제 있죠? 선생님 분사 나눠준 거, 분사 풀어오는 거랑 해석 숙제도 월요일날에 와. 리딩 해석 숙제, 오늘 배운 거 복습 해석 숙제 있죠? 그럼 월요일날 선생님이 새 책 줄게. 알았니? 네. 그리고 통문장 오늘 10개 아니면 11개 선택해서 보세요. 네. 11개 봤으면 좋겠어.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